아무도 없느냐? 상산!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구나. 즉위한 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거늘 나의 힘이 되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어? 난 까막눈이 여자 잘 모르는데. 병사들의 훈련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무예 제보와 무예 신보 같은 교본이 있다 한들 서로 나뉘어져 있으니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럼 하나로 정리된 무예 교본이 있다면 훈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혹시 지금 장영령의 무관 중에 특출난 자가 있는가? 예, 백동수라는 자가 있어온데 장검의 1인자로 추천받아 등용된 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자를 불러와 주게. 상선, 규장각에 연락하여 총명한 이들로 몇 보내도록 하게. 예, 전하. 주상 전하를 뵙습니다. 귀공들은 들으라. 우리 조선군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체계적인 훈련 교본이 없어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조선의 무예사들을 정리한 훈련용 병서를 제작하려 하는데 그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는가?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전하. 이걸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겠냐? 아주 만족스럽도다. 이 책의 이름은 무예를 그림과 해설, 도보로 가르친다는 종합서적 통지라는 의미에서 무예도보통지라 칭하겠다.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병사들을 훈련시키도록 하여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전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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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우리 조선군의 무예가 전문화되고 이는 국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 교본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무예도 보통지에서 부족한 점을 찾고 보완해 더욱 완벽한 무예사를 만드는 것이 국방력의 뿌리가 될 것이다. 예, 전하. 주상전하! 천세! 만격합니다, 전하! 그동안의 많은 노력 끝에 장영령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물이 탄생했다. 나의 안전과 왕권을 지켜줄 강력한 무기가 생겼으니 이는 우리 조선을 부국 강병의 길로 나아가게 할 시작점이 될 것이다.